자, 39번은 사업 성공에 대한 보상 얘기야. 근데 사업 성공에 대한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뭔가 소리를 내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보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봐봐. Non-material reward. 아, 비물질적인 보상도 can be the best. 최고가 될수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business success. 뭔가 사업 성공에 대해 이제 최고가 될 수가 있다. 꼭 물질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봐봐, rewarding 하면 이제 동명사 주어, 보상하는 것은 business success,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이제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In a material way, 물질적인 방식으로 항상 행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doesn't의 not와 always가 만나서 부분 부정이 되는 거야.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러면 a software company 구체적으로 얘가 곧바로 들어가네. 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I once worked for 내가 한때 일했던. 그럼 이 for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which나 that가 요 사이에 이렇게 생략돼 있다. 목적격. 내가 한때 일했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had a great way, 아주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하는? of recognizing sales success. 아, 영업 성공을,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좀 전에 생략됐던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that나 which로 쓸수 있는데, 전치사 for가 뒤에 있잖아. 그지? 전치사 for가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for which 해서 앞으로 잡으러 와도 돼. 그런데 for that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가 더 있어. for 다음에 생략하는 거. 이 상태에서 뭐도 안 되냐면 아무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for 뒤에 여기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전치사가 이미 내 목적어 내놔 하고 앞으로 왔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So the sales director, 그래서 그 영업부서장이 kept in an horn, 그러면 경적이라는 것을 보관했는데 outside his office, 그의 사무실 바깥쪽에. And 그러고 나서는 would come out, 뭐야? 나와서 and blow, 불곤 했다, the horn, 그 경적을. Every time 하면 뭐뭐 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A salesperson, 한 영업 직원이 settle the deal,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이게 바로 사업 성공의 예가 되는 거지, 그지? 야, 물건 하나 팔았어. 차한대 팔았대. 그러고 경적을 울리는 거야. 너 지금, 자, 이 39번 하고 있는 중이야. 37하고 8은 이미 녹화해놨고.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the noise of course. 그런데 그 소리는 물론 interrupted, 방해했다. anything, 그 어떤 것이나 그리고 and everything, 모든 것을. 근데 어떤 모든 것? that happened나 that was happening에서 이제 happening으로 분사가 된 거지. 벌어지고 있는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했다. 소리가. because, 왜냐하면 It was unbelievably loud.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소리가 컸기 때문에. 오케이? 경적을 울려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큰 거야. 그래서 하던 일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However, 그러나 It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On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자, Sometimes, 때때로는 rewarding success,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역시 동명사 주어,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can be, 될 수가 있는데, 뭐가 될수 있다? As easy as that, 그것만큼 쉽게 쉬운 것이 될수 있다. Especially, 특히나, 뭘 때?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는 거,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you do have seen 요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 여러분은 봤어야만 했는데 뭐를? The way 그 방식을 관계부사 the way가 오면은 how를 같이 못 쓰니까 the way만 온 거야. 아니면 관계부사 대용의 that를 쓰거나 in which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rest of the sales team 그 판매팀의 나머지가 wanted 원했던 뭐를 원했어? The air horn. 아, 그 경적이 그지? 그 경적이 blown for them. 그들에게 불려지기를 blow blow blown의 PP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한 거야. 이 should have seen도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비물질적으로라도 인정을 받으면 특히나 동료의 인정이 중요한 그러한 분야에서는 그지?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최고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